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국의 중심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중심부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제 그 주일이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스킵을 하였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에 트레이서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트레이서 테베르네는 이곳은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삼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여서 기록을 하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삼관이라는 것은 여관, 새 여관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삼관이라고 이전에는 번역을 하였는데요.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런 곳이 여기였습니다. 이곳까지 맞으러 오니 하고 되어 있는 이 단어, 맞으러 온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 문학에서 이 도시는 주로 어떤 도시로 들어오는 관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오는 수행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수행원들, 그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죄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맞으러 나온다는 이 단어가 고관들을, 높은 사람들을, 대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삶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죄수의 일원으로 그곳에 들어갔지만, 호송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사자였다, 주님의 대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선교사로 산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면적으로 자랑스러울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책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그분의 대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신분증을 하나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사라고, 한 나라의 대사라고 하면 대단히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직책, 영적인 직책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반대를 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식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직접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상당히 고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제3자를 판단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기 보호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자기 보호를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말을 듣고서 어떤 일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왜그 말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 그들은 상당히 마음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바울로부터 직접 듣고 그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마지막 23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그런 일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신약의 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한데 그거를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달을 수가 없을까? 사람이라면 이성이 있고 또 지혜나 총명이 있다면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듣고 깨닫는 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를 정말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듣고 깨닫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이제 그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리가 밝고 분명한 그 이치를 깨닫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런 것이 지금 이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영적인 그 깨닫는 마음일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는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나사렛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이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에 편견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을 조사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살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것, 이런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의성, 의도성이라고 말할 때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려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찮고 아니면 힘든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는 그냥 쉽고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내가 힘들어서 나를 부정하고 또는 내 체면이 상하면서 그 일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결국은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것에 상당히 깊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일에 열중하고 심취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줘도 잘 모릅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결혼에 관계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의 사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싱글로 왔던 주로 여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지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려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떤 삶이 따라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충고를 해줘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숭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느 한쪽에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심취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다른 측면을 얘기해줘도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주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치유 불가능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지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얘기해도 그곳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귀로는 듣고 또 눈으로는 보았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거는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하트가 중요하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튜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열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의 눈과 귀, 육신의 귀, 그것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들여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구약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다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에게로 그 기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그게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큰 복음의 사명을 맡은, 맡겨주신 그런 복음의 대사이고 우리는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마지막 그 23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나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을까? 영적인 눈이 있을까? 영적인 귀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